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아, 오늘도 AI넷, 제가 하는 신문에 AI는 이제 인간 없이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코넬 대학교입니다.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AI 자동학습 시스템, 오토토스라는 게 개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제 AI가 지가 지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IBM 리서치사하고 코넬 대학교하고 같이 AI 자동학습 오토토스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BM 리서치와 코넬 유니버시티 연구진이 최근 AI가 복잡한 계획 문제를 100% 정확도로 해결하도록 같이 가르치는 이제 획기적인 시스템 오토토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인간의 작업 확인 없이 AI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턴트의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토토스는 AI를 위한 이제 스마트 튜터, 튜터가 개인 교습이죠. 개인 교사처럼 스마트 튜터와 같다. AI가 어려운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하는 방법을 AI를 가리키는 거예요. 튜터가 AI를 스스로 가리켜서 지가 인간보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는 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숙련된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지도하듯이 AI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오토토스는 작은 모델이나 큰 모델에도 똑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 배열이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복잡한 퍼즐을 풀 수 있도록 AI를 훈련시킨다. 너무 좋죠. 이제 오토토스가 나와가지고 AI가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 작동만 한다면 더욱 신뢰 있는 AI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와요. 그죠? 엄청납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울 거야, 이제. 그죠? 이게 IBM하고 코넬 대학이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해보면, IBM 리서치하고 회사입니다. IBM 내에 IBM 리서치가 있어요. 코넬 연구진이 만든 건데, 이 오토토스는 AI를 위한 스마트 튜터, 개인 교사 같은 겁니다. 같다 라고 했고, 또 AI가 복잡한 문제를 100% 정확도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라고 돼 있고, 작은 모델이나 큰 모델에도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AI의 자율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AI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이제 막 나온 건데, 이제 막 나와서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오토토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 코넬 대학에서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매일처럼 변하고 바뀌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죠?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오면 개인화된 서비스 AI가, 그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개인에게 따로 미스터 김한테는 이런 서비스, 미스터 박한테는 이런 서비스에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선호도와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효율성이, 그죠, 향상이 됩니다. 복잡한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속도,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오토토스 분야가 이제 발달이 되면 의료 발전에, 그죠, 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의료 분야의 AI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개인화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환자
개인화된 환자의 유전자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생활 습관도 알고 해서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의료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환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산업 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변화할 수 있어요. 보면은 연예 산업에서도 콘텐츠 생성이 가능합니다. 오토토스가 나오면 영화 시나리오 작성이나 음악 작곡이 창의적인 작업에 AI 활용할 수 있다. 개인화된 추천입니다.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죠? 맞춤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또 실시간 상호작용합니다. AI 캐릭터나 AI 아바타나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AI가 인간 없이 이제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데 IBM하고 코넬 대학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자, AI는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데 그 더 똑똑해지도록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죠. 코넬 대학하고 IBM 리서치에서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